선서, 수의학의 전문가로 승인된 자로서 나는 나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모든 동물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동물의 통증을 경감시킬 것이며 동물의 내재적 요구와 관심의 이해를 강화하고 야생동물과 그들의 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수의사의 존엄, 연민, 그리고 도덕적 고결함으로 나의 직업을 양심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걸 왜 했을까요? 네, 오늘 이 선서를 한 이유는 아쉽게도 저와 같은 이 직업을 가지게 될 친구가 아주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수의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수의사 선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갑수목장 사건, 많은 언론에서 이슈가 됐었죠. 저도 참 안타까웠고요. 모든 직업군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 정말 조금씩 삐뚤어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같은 아니 뭐 아직 그 친구가 수의사는 아니지만 수의사 선배로서 모든 수의사들이 또 한번 좀 안 좋게 비춰질까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갑수목장 사건에서는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거짓말. 유기묘가 아님에도 돈벌이를 위해서 유기묘라고 얘기한 건 이거는 명백한 지금 사실인 걸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동물 학대. 이 동물 학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그 미래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갑수목장 그 유튜브 채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견이라고 하는데 모두들 거의 다 품종묘였어요. 이 품종묘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게 터져버린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수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친구의 문자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돈이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수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돈도 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 수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하기 힘들어요. 정말 하기 힘든데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많이 모든 직업군이 그렇듯이 많이 버는 사람과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노력에 비해서. 그리고 항상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와 그 보호자와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보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욕을 먹는 경우도 이 진료비가 높아서 욕을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수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돈만 생각을 해서 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직업인데 제가 가장 걱정되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 아쉬운 것도 아니고 짜증났던 부분은 그 친구가 계속 돈에 관한 얘기들을 친구들에게 하고 다녔다는 거죠. 내가 유튜브를 해서 얼마를 벌었고 나중에 병원을 정말 크게 할 거고 뭐 그런 타운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내가 생각하는 돈은 상상도 못할 돈이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냥 장사를 해야죠. 네, 사업가가 되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수의사로서는 아주 적합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 친구가 과연 수의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냐.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가 못 되는 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가축 전염병 예방법,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음료법, 약사법, 그리고 식품위생법,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수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려면 동물보호법인데 이 동물학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신고한 사람들은 동물학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또 우리나라 법상 이거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증명이 가능할 것인가, 동물 학대를 했다는 증명이 가능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뭐 제 옛날 썰을 한번 풀어보자면, 어떤 친구들은 아 난 동물이고 뭐고 아 별로 관심 없어 하는데 의대 떨어지고 점수 맞춰서 수의대 오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대학 입시에서 좀 걸러낼 수 있을지 하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학교 다닐 때도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뭐 다행히도 점수 맞춰서 왔지만 동물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고 정말 윤리적으로 사랑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냥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많은 수의사분들이 갑수목장과 다르게 좋은 수의사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이 수의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법적으로 수의사 그런 친구들이 수의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친구들이 수의사가 안 됐으면 좋겠고 우선은 같은 수의사 선배로서 저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조금 무겁고 저도 안타까운 얘기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이번 계기로 해서 수의사 우리 수의사들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보호자분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더 노력할 테니까요. 네. 한번 수의사들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수의대 입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아무리 성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자기가 이런 다짐이 없으면 그냥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조금 더 의지가 있고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수의대에 들어와서 좋은 수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친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반려견 반려묘들을 위해서 더 설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설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뭔 안녕.